태풍 바비의 경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경북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북의 서쪽, 문경, 예천, 상주 이런 지역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현재 예천 한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비가 우락가락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진 잠잠한 상태입니다. 바람도 초속 7m 정도로 약간 강한 정도라서 현장에서 태풍의 위력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네,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언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경북 북부 지역에 가장 근접하는 건 내일 새벽 3시 이후인데요. 안동에서 서쪽으로 약 340km 떨어진 서해안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내일 밤까지 예천과 상주, 문경 등 서부 내륙에 50에서 150mm, 그 외 지역은 2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경북 지역은 태풍의 반경에선 멀지만요, 바비가 바람 태풍으로 불리는 만큼 강풍의 위력은 거셀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초당 20m에 달하는 최대 풍속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와 건설 현장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수위 상승이 우려되면서 영주댐은 두 번째 수문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영주댐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초당 50톤의 물을 하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9개 부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상주부는 당초 초당 1,620여 톤에서 4,090톤으로 낙담보는 1,760톤에서 6,340톤으로 방류량을 배로 늘렸습니다. 방류에 앞서 낙동강 관리단은 하류 지역 하천변 야영객이나 낚시객의 대피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천에서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